원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던 8월 말에 원주시는 시민 호소문까지 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의 업무 추진비, 즉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데쓴 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십수 명씩 모여서 반주를 겸한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원창목 원주시장은 체육관발 확진자가 급증하자 시민들을 향해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이날 이후 한 달 가까이 원주 지역의 소비는 말 그대로 급감했습니다. 한국 신용데이터의 집계에 따르면 호소문을 발표한 주간의 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23% 떨어진 것을 시작으로 8월 말에는 반토막이 나면서 올 들어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었지만 동시에 시장이 호소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들이 동참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달랐습니다. 지난달 원주시장은 업무 추진비로 1,490만 원을 지출했는데 전달보다 조금 늘었고 올 들어서는 세 번째로 많은 비용입니다. 부시장 역시 830만 원을 사용해 올 들어 세 번째로 많이 썼습니다.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의 식사비로 사용된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이전과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입니다. 사용한 상대도 다양합니다. 8월 25일과 28일 두 차례 관광사업 관련 간담회에서 48만 원, 8월 20일, 21일, 29일과 30일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언론 관계자를 만나 94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8일에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원주시 관련 부서 간부 10여 명이 만나 100만 원가량을 들여 회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건배주의 하고 위하여 치고 박수치고 박차고 건배주의 끝날 때마다 그 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우성우성했어요. 다들 좀 굉장히 불쾌하게 쳐다봤죠. 이 기간 원주시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인 약속을 잡지 말라고 공지하고 구내 식당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식당 휴무일도 없앴습니다. 시민들과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지만 시청 고위직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